시내로 진입하는 입구. 이 도시의 특징을 말해주는 표지판이 눈길을 끈다. 발칸은 도시를 가로질러 국경선이 나 있다. 에스토니아 쪽은 발가로 불리는데 사실상 같은 이름이다. 한 도시 두 나라라는 슬로건이 흥미롭다. 리보니아 연방체였던 이 지역은 1920년 제정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라트비아, 에스토니아 두 국가가 생겨났고 따라서 이곳에도 국경선이 그어지게 된다. 도시 곳곳에 국경 검문소의 흔적이 남아있다. 두 나라 국기가 이곳이 국경임을 나타내고 있다. 이곳 사람들은 매일 국경을 넘나든다. 지금은 국경이 유명무실로 됐지만 쉥겐협정 가입 이전만 하더라도 불편함이 많았단다. 한 발치 넘어 이웃에 가는데도 보름씩 비자 발급을 기다려야 했다. 한 도시 내에서 나라가 다르고 서로 말이 다른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.